저는 이것저것 다 사용해보니까 이런 체리 스위치가 적용된 키보드가 아무래도 조금 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. 멀티미디어 키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단순 키보드뿐만 아니라 집에 홈시어터 환경까지 갖추었다면 네, 진짜 리모컨 필요 없습니다. 단순히 그냥 이 키보드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가 이전에 기계식 키보드나 뭐 여러가지 키보드에 관해서 리뷰를 많이 했었잖아요. 그 리뷰들 때문인지 이번에 싱크웨이라는 회사에서 기계식 키보드 하나를 리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좀 어떤 부분들이 장점이고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키보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싱크웨이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일단은 싱크웨이는 웨이코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가 싱크웨이입니다. 보니까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었고 5년 정도 유지된 브랜드입니다. 특히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토체프라는 기계식 키보드인데 이게 싱크웨이에서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두루가지라는 뭐 회사? 브랜드? 네, 그런 게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제품을 싱크웨이랑 합작으로 기계식 키보드를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의 좋은 기술들은 여기 토체프 키보드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제품을 한번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쪽 펜키가 없었죠? 다 펜키리스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텐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숫자를 치는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딱 자리 잡고 사용하기 좋은 키보드라고 좀 보여졌습니다.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빼게 되면 여기 일단 키보드 덮개가 있어요. 키보드 덮개가 없으면 막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죠. 사용 안 할 때. 그런 부분에서 되게 괜찮고 덮개를 열게 되면 안에 이렇게 키보드 제품이 있습니다. 대부분 색깔들 보면 막 검은색이거나 아예 하얀색이거나 그런 키보드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키캡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글자 같은 경우는 연료수가 PBT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요즘 다 대부분 체리 스위치로 나오잖아요. 이것도 이제 정방향 체리 스위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소리는 뭐 대부분 이제 유명한 기계식 키보드랑 크게 차이가 없다. 오히려 가성비 괜찮은 키보드를 찾는다라고 하면 토체프 키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만들어진 게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키캡 간에 이제 그런 간섭이 이제 없는 부분이 이제 특징이고요. 그리고 색상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컬러로 되는데 세 가지 컬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 컬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캡까지 따로 구성을 해서 투톤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당연히 여기에 이제 키 리무버까지 있어가지고 키캡을 쉽게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라고 키감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이 키보드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는 키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안에 두꺼운 흡음재가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고른 제품은 저소음 적축을 이제 골랐는데 저소음 적축이라고 하면 키감이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기계식의 그런 키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되게 조용조용하게 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받자마자 키보드 쳐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잖아요. 소프트웨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제우스 엔진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런 키보드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빠진 게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글이죠. 한글 키보드를 지원을 합니다. 대부분 제가 키보드를 사게 되면 한글로 사고 싶은데 한글 쪽이 지원을 안 해요. 그래서 대부분 영문 키보드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은 한글을 지원하다 보니까 키보드를 고르실 때 굉장히 유리한 이제 키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전에 흡음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스페이스 칠 때 약간 퉁퉁퉁 울리는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? 괜찮죠? 여기에서 이제 그런 소리들을 그 키감을 똑같이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흡음재가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요런 키, 넓은 키를 칠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뒤쪽, 밑에 쪽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타입 C를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.
네, 이렇게 타입C를 제공을 하고, 재밌는 점이 이쪽에 이제 키보드를 끼고 막 치다 보면 실수로 이제 막 그 선을 건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키보드에서 선이 빠지거든요.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네,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. 네, 여기 보세요. 여기 진짜 알맞게 들어가죠. 네,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타입C가 지원 안 하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그런 컴퓨터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여기 일반 USB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. 기계식 키보드 사다 보면 이런 선이 없는 그런 키보드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젠더로 제공해주는 그런 키보드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각각 구성을 해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볼 때 대부분 개발용으로 보거든요. 근데 개발용으로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게 그런 리얼포스나 아니면 해피해킹 아니면 레오폴드 막 이런 브랜드만 이제 보통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런 키보드들이 금액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구입하기 되게 부담스럽고, 만약에 그 돈을 주고 구입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만족도가 그 정도로까지 높진 않거든요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그런 키보드들과 같이 체리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, 리얼포스나 해피해킹 같은 경우는 그 무저점 방식이어가지고 좀 이런 거랑 느낌이 다르긴 한데, 저는 이것저것 다 사용해보니까 이런 체리 스위치가 적용된 키보드가 아무래도 조금 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전에는 단순히 이제 이런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키보드의 선택 폭이 좀 좁았다 보니까 무접점을 보긴 했었는데, 지금은 대부분 사면 이런 체리 스위치를 선택을 하고, 네, 무서움 적축, 네, 이쪽 키보드가 괜찮은지 좀 그런 위주로 고르고 있습니다. 아마 키보드를 구입하실 때 제가 언급하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키보드를 개발용으로만 좀 봤었는데 게임용으로도 적격이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무한 동시 입력을 지원을 해줘요. 진짜 모든 조합으로 아무리 여러 개를 누른다고 하더라도, 네, 그 조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게임하시는 분들 되게 괜찮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조합이라고 해봤자 한 두 개, 세 개? 네, 그것도 이제 동시 입력이라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누르는 정도, 그 정도밖에 안 써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한다, 네, 그런 거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거기에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FN키가 있는데 FN키를 제외하고 커스텀 키보드가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해요. 그래서 키보드에 이런 키들을 내 조합대로 쓰고 싶다, 네, 그러신 분들은 토치F 키보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매크로도 되나봐요.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합으로 뭐 계속 키를 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겠죠. 이런 부분들 보면 키보드들 진짜 발전을 많이 한 것 같고,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그 제우스 엔진 프로그램, 네, 그걸 통해서 네,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고 해요. 대부분 키보드로 뭔가 반응 속도 빠른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FPS 게임들 되게 많이 하실 텐데요. 이게 엄청 뭐 빠르다라고 해가지고 울트라 폴링 뭐 1000Hz? 네, 뭐 그게 지원한다라고 해요.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거 좋은 거 맞죠? 반응 속도가 0.001초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체감 불가 속도 아닌가요? 이거 측정하려면 초고속 카메라로 넣어도 네, 아마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네, 키에 대한 그런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니까 그런 FPS 즐기시는 분들, 네, 그런 분들한테 진짜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에요. 제가 이거 봤는데 네, 여기 위쪽 보여요? 위쪽? 네, 위쪽 이런 키들을 보게 되면 멀티미디어 키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단순 키보드뿐만 아니라 집에 홈시어터 환경까지 갖추었다면 네, 진짜 리모컨 필요 없습니다. 단순히 그냥 이 키보드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에 키보드에 있는 기능들, 네, 그렇게 한번 쭉 설명을 드린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하단에 이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있어가지고 조금 언급하기가 그러긴 해요. 이쪽으로 이제 키를 이렇게 뺄 수 있고, 반대쪽도 뺄 수 있고, 가운데로 뺄 수 있고, 그리고 여기 미끄럼 방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여기 그 다음에 여기. 그래서 이 키보드를 쓸 때 밀릴 일이 없다, 네,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이고, 그리고 여기 키보드를 세울 수 있는 게 2단으로 되어 있어요. 네, 여기 자세히 보시면 1단으로 이렇게 작은 거 열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2단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높이 조절이 이제 각도별로 이제 가능을 합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각각 네, 미끄럼 방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아, 미끄럼 방지가 여기 가운데 또 있네요. 네, 절대 미끄러질 일이 네, 없어 보이는 그런 키보드입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키보드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면 네, 뭔가 아쉽죠. 네, 키보드가 실제로 그런 타격감이나 어떤지 네, 그런 것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
제가 지금 화면을 여기 가까이 비춰가지고 제가 키 치는 거 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는데 이 키보드는 저소음 적축 키보드입니다. 저소음 적축을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별로이신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시끄러운 것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게 칠 수 있으면서 그 기계식 키보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이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키보드를 칠 거고 네, 카메라의 간격은 네, 한 두 뼘 정도 네, 마이크가 한 두 뼘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그전 참고하셔서 네, 스피커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제 목소리 어느 정도 잘 들리실 것 같고 제가 가볍게 박수를 쳤을 때 네, 이 정도 느낌입니다. 네, 그러면 키보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 10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10키까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저는 일반적으로 키보드를 살짝 크게 네, 이렇게 타격감 있게 조금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치는 편인데 일반 사람들 제가 주변에 보니까 되게 키보드를 조용히 치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용히 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키보드까지 한번 그런 타건 영상까지 네, 같이 함께 해봤는데 확실히 이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집에서 이제 레오폴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레오폴드보다 그런 느낌들이 되게 편안해가지고 저는 이 키보드 되게 앞으로 아마 레오폴드 대신 이 키보드로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금액대도 이렇게 컬러풀하면서 기능까지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10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금액이 한 10만원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키보드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이 키보드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, 밑에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밤낮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